어머니 무척이나 곱게 키우신 외노딸 하나를 못난 저에게 보내시고 항상 괴로우신 마음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지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40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자네 집에 갔다 올 때마다 흘린 눈물을 받았으면 바가지로 몇 바가지 받을 것이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시지요. 집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니까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어머님 생각이 늘 머릿속에 들어있죠. 말은 잘 못하고 표시는 잘 못하지만 표현 못하는 모든 남편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내에게 고맙고 장모님께 감사드리죠. 항상 하루종일 놔드리고 데려가고 고생 많이 했다. 좋은 마음으로 느끼기를 잘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일상 생활이다 보니까 그걸 항상 표현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아 고맙구나 하고 간직하고 있지요. 이제는 조심해야지. 항상 뭐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당신이나 나나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한때는 잘 잡겠네. 저기도 많이. 하나 있네. 저기도 어디? 어. 두 분이 참 다정해 보이시거든요. 이런 모습 보시면 아마 장모님께서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어? 네. 아시지? 어? 내가 까줘서 나가지.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적게나마 효도하고 싶습니다. 편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에 저에게 가끔 하시던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은 한이 없지만 오늘은 이만 줄일까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들이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요. 특히 장모님께 이런 마음들 대한민국 모든 사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네. 모든 장모님들 믿어주십시오. 네.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큰 축복으로 여겨지네요. 그렇죠? 네. 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활기찬 고향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분들께는 움투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착한 가격 구원치킨에서 농협 상품권을 드립니다.